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신입생 학부모 총청 행사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획부학장을 맡고 있는 조훈희 교수입니다. 오늘 행사는 정진태 학장님의 인사말로 시작을 해서요. 저희가 학과별 행사로 해서 저희가 한 4시 한 4, 50분, 5시 이때쯤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그 정진태 학장님 인사말 이후에 저희가 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들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우리 애가 왜 고대 오더니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말 안 듣고 하느냐. 그래서 그 심리가 궁금하다. 그러셔서 우리 허태영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좀 풀어놓을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올해 공과대학, 고려대학 공과대학이 세계 48위를 했습니다. 글로벌 공과대학인데 우리 자식들도 좀 해외에 내보내고 싶은데 고대에서 과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대해서 짧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장님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짤막한 공과대학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기계공학부의 정진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조은희 부학장님이 아주 화창한 날씨에 오셨다 하지만 사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저희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에는 두 가지 먼지가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루죠, 가루. 꽃가루가 날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있는 철거하는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다 바쁘신데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멀리 지방에서
KTX로 고속버스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어느 분이 전화로 이렇게 54 했더니 왔다 갔다 KTX 10만 원인데 가면 10만 원 가치가 있는지 물으신 분도 있습. 혹시 오셨습니까? 아,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불을 좀 꺼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을 한 15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 인사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공과대학의 학장단과 우리 학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총 지휘하고 준비해주신 정재원 교학부 학장님이십니다. 예, 아까 사회를 보셨던 조훈이 기획부학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재성 연구부학장님이십니다. 자녀분들은 우리 공과대학이 7개 과에 소속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설립 순서대로 해서 화공생명공학과를 맡고 계시는 오민기 학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건축학과를 맡고 계시는 여영호 학과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건축사회환경공학부를 맡고 계시는 유철상 학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신소재공학부를 맡고 계시는 이혜근 학부장님이십니다. 네. 기계공학부를 맡고 계시는 나성수 학부장님이십니다. 산업경영공학부의 명로의 학부장님이 지금 강의 중이시라서요. 김성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막 가장 규모가 큰데 세 개 학부가 합쳐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전기전자공학부의 허준 학부장님이십니다. 네. 네. 이 일곱 분의 학부장님들께서 이제 우리 공과대학 프로그램이 끝나면 여울 학생들, 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약간의 캠퍼스 투어를 한 다음에 각 학과로 모시고 가서 학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왜 오셨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뭐 당연히 초청장을 받으셨으니까 오셨겠지만 초청장 받고서 올 건지 안 올 것인지 뭐 고민하신 분도 계실 건데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내 학교가 다니는 학교가 다른 학교 다니고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도 국공부에서 오신 분도 있으시겠죠. 말로만 듣고 한 번도 안 오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예. 명문이라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제 확인하면 좀 늦습니다만은 확인해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어서 오시는데 여기 전부 다 자랑하실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자녀분, 아드님, 따님이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합격한 것,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4월 달에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보낼 때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예, 보내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예. 뭐 진지하게 뭐 학교가 이제 오라고 하는데 가서 우리 애가 졸업하면 아니면 뭐 박사까지 할 건데 아니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심도 있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학부모님과 아니 우리 교수님들과 상담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말로만 김 교수님의 명강의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학교 생활하신 분들 학교 생활하신 지 오래되셨을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이 학부모님들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겠습니다. 복수 대답도 가능합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궁금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어이 많으시네. 예, 확인하고 싶어서 명문대학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네. 오늘 꼭 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확인이 되셨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에이, 다 그러시면서 또 아니라고. 예, 순으로 감사합니다. 안 오면 우리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예, 몇 분 계신지요.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어서. 예. 허태훈 교수님의 강의, 명강의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 보십시오, 허 교수님. 저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반 이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튼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예, 제가, 이 시간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의 권학 이념으로 교육구국의 권학 이념으로 설립된 보성전문을 전신으로 해서
저희가 18년 때까지는 이 종로구 수성동에서 이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인천 김선수 선생님께서 학교를 인수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안암으로 옮겨와서 지금 본관 건물 그리고 지금은 대학원을 쓰고 있는 도서관 건물을 건립을 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이 본관 건물은 인천 선생님의 사제를 그리고 도서관 건물은 그 당시 국민들이 성금을 보내서 비녀를 보내서 금반지를 보내서 설립된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저희 학교를 민족의 대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개교 60주년이 될 때 학교를 졸업한 우리는 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동문 동창이라 부르지 않고 교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0주년 기념해서 교우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구교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세종 캠퍼스에 이 교문이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은 뭐 지나다니시면서 아니면 혹시 고대를 다니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우뚝 서 있는 문패가 없는 정문이 바로 우리 고려대학교 교문입니다. 학교 캠퍼스란 보면 30년대 중반에는 아까 이 본관과 도서관이 설립됐을 때는 이렇게 일본식으로 앞에 운동장이 있고요. 본관, 도서관, 그리고 이쪽에는 뭐 농구, 나중에 농구장, 테니스장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건물이고 놀랍게도 이 학교 앞에 있는 이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은 크게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 개교 100주년을 맞는 한 13년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모습과 도서관 건물은 그대로 있지만 저 옆에 수많은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건물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연계 캠퍼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대학의 50년을 한번 돌아보면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뭐 졸업생들이 공부를 했던 것은 공학관 별관, 제2공학관, 지금 허물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22년 전에 설립된 공학관, 그리고 산학관, 그리고 전에 설립된 창의관, 이러한 건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연계 캠퍼스 전체, 애기는 캠퍼스 전체를 보면 정말 예전에는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학교 앞에 포장도, 건물 앞에 포장, 죄송합니다. 건물 앞에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건물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앉아있는 과학도서관을 포함해서 산학관, 아산이학관, 생명과학대학 그리고 지금 아마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전부 다 저쪽 지하에다 차를 세우셨을 텐데 하나스퀘어의 그런까지 갖추고 있는 그리고 꼭 1년 6개월 전에 신공학관을 건립해서 화공생명공학부를 포함한 여러 학과들이 바로 이 새 건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의 과거와 미래는 현재는 민족 그리고 교우들의 정성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늘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함께하여 왔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변화를 인정해 왔습니다. 결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저희 고려대학교는 길러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놨습니다. 뭐 제일 관심 있는 게 뭘지 모르겠지만 79학번입니다. 그럼 대충 나이가 잡히시겠죠? 예. 근데 뭐 학장이다 뭐 전 대외 협력 차장을 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도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장의 포스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김연아 선수가 우리 고려대학교의 2009-09학번입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대회를 이렇게 쟁취하지 못했었는데 고려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한 달 만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 너무 감격스러운데 총장님이 그때 저 홍보 대회문처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걸로 광고를 내라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나와서 광고를 내는데 제가 이런 보면 민족의 인재를 길러온 고려대학교 세계의 리더를 낳았습니다. 오전까지 총장님이 굉장히 잘났다 그랬는데 오후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입학까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낳았다고? 저의 실수는 온 국민의 딸을 고려대학교 딸로 표현한 것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도 네이버에 잘못된 광고, 그래서 김연아 광고로 치시면 이걸 딱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뭐 제가 이때 역시 이것도 참 상상을 해봤습니다. 교수였으면 아니면 박사를 따고 연구원이었으면 아니면 공무원이 됐으면 안정된 직업으로 사회봉사가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요즘은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그렇고요.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 좀 막연하지만 그것도 의미 있는 바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 뭔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이제 나는 다 했다. 내가 할 바는 네가 네 할 길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한번 좀 오래전 데이터입니다만은 보겠습니다. 나는 장차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생들의 생각은 대통령도 있고요. 우리 공과대학 제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입니다. 기술 전문 변호사도 있고 좀 문제가 되는 게 3년 내 결혼도 있습니다. 기껏 돈 들여서 키워놨더니 결혼이 자기의 목표인 학생도 있었고요. 뭐 창업을 한다는 학생, 레스토랑 사장도 있고 변리사 디자이너, 밴드 결성하겠다, 대한민국 항공기업의 CEO, 입사. 학생들의 포부는 다양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한 사람의 성공 여행, 역시 제가 좋아하는 김연아의 사진을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건 고대를 입학하기 전 선수권 대회에서 나온 것인데 이 눈매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전에는 뭔가 좀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때는 프로그램의 사진인 눈매가 이 김연아의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아의 성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뭐 당연히 엄마 아빠도 있었겠고 자질과 노력이 있었겠습니다. 국민의 성원도 있었고요. 쪽에 있는 어서 코치가 있었고 안무가가 있었고 아이비 스포츠라는 기획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역시 엄마 아빠 자질 노력 주변의 성원 아이비 스포츠 안무가 어서 코치 이제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 왼쪽의 세 가지를 고려대학교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 맡기셨으니까 저희는 가지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과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니까 전부 제 졸업식 때 우리 어머니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진마다 보니까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때는 아버님도 오셨네요. 근데 저 뒤에는 저의 모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혹시 고마움을 느낀다면 저희 부모 못지않게 저를 길러주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모교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생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고대 정신을 함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라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겠고 그것 못지않게 이제부터는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적은 바꿀 수 있습니다만 자기가 나온 학적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연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3월 달에 포스코재단, 청암재단에서 시상하는 청암학술상 시상식이었는데 저희 신소중공학부의 이종원 교수님께서 과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상금을 2억을 받으셨는데요. 그중에 반을 우리 공과대에게 기부하셨습니다. 1억은 사모님 드려야 된다고 해서 1억만 기부하셨습니다. 제가 승낙했습니다. 아니 거꾸로 됐죠. 사모님이 승낙을 받아서 1억 원을 저희한테 주셔서요. 그리고 금속과 육구학번 송영그룹의 송무현 회장님께서 10억을 우리 학교에 기부하셔서 지금 신공학관 안에 이렇게 멋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돈이 많아서 이런 건물 짓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또 교수님들이 또 어떤 학부모님들이 독지가들이 그래도 고려대학교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성을 보내주셨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려대학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러한 인재를 기르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길러낸 고대인의 기계와 지조와 예지는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도록 사실 우리 이 글은 우리 호상 비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글을 제가 따온 것인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수님,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뭐 총장님부터 모든 보직자들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소중하게 기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에 있는 어느 모습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고연전 있을 때마다 외국인 학생들이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고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입니다만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시고 또 오늘만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자녀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하는 동시대 젊은이들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